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때요? 예, 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예, 네, 좋아요? 예, 네, 선생님,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면접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면접하는 거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장님이, 예, 네, 신입사원이 될 사람하고 면접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예, 네, 능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뭐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예, 뭐 불어를 할 수 있어요. 하는 능력 표현 공부했어요. 그죠? 자,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의 비교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과 베트남의 비교. 한국과 베트남은 비교하다는 뭐예요? 예, 소싱. 예, 두 개를 비교하다. 소싱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한국과 베트남이 어떤지 알아보는 거예요. 비교하다. 그래서 이 한국과 베트남은 예, 문화가 다릅니다. 그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 비슷한 것도 많아요. 비슷한 것도 많아요. 예. 어떤 것은 똑같아요. 예. 어떤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예, 문화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자, 보세요. 그림 보세요. 오늘은 스승의 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그림 보니까 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도안 추측해 보세요. 예, 추측해 보세요. 추측하다. 도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추측하다. 추측하다. 예, 도안입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세요. 뭐예요? 예, 여기 아마 이 사람은 예, 학생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인 것 같아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꽃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꽃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예, 예, 이거는, 자, 의미가, 예, 스승의 날은,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스승의 날. 예, 스승의 날. 자, 따라하세요. 스승. 스승의 날. 예, 스승의 날. 스승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예, 한국은 스승의 날이, 한국은 5월, 예, 15일입니다. 5월 15일입니다. 베트남은 11월, 예, 20일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11월 20일이에요. 예, 스승의 날이 11월 20일이에요. 예, 스승의 날은 있지만, 예, 날짜가 달라요. 예, 날짜가 달라요. 자, 오늘 그런 거 공부할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베트남은 11월 20일이에요. 한국은 5월 15일이죠? 맞아요. 베트남은 스승의 날에 뭐 해요? 우리는 선생님 댁을 방문해요. 꽃을 사서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우리도 카네이션을 사서 선생님께 드려요. 그날은 꽃값이 몇 배를 뛰어요. 그래도 사야 하니까요. 한국도 그래요. 베트남도 카네이션을 사나요? 우리는 그날 좋아하는 예쁜 꽃을 사요. 스승의 날은 교통이 다 막힐 정도로 복잡해요. 한국은 5월이고 베트남은 11월이라는 것이 다르네요. 한국은 5월 달에 행사가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도 4월 30일이 해방의 날이고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이틀 연휴가 돼요. 자,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베트남은 11월 20일이에요. 한국은 5월 15일이죠? 맞아요. 베트남은 스승의 날에 뭐 해요? 우리는 선생님 댁을 방문해요. 꽃을 사서요. 아,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우리도 카네이션을 사서 선생님께 드려요. 그날은 꽃값이 몇 배를 뛰어요. 그래도 사야 하니까요. 한국도 그래요.
베트남도 카네이션을 사나요?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예쁜 꽃을 사요. 스승의 날은 교통이 다 막힐 정도로 복잡해요. 한국은 5월이고 베트남은 11월이라는 것이 다르네요. 한국은 5월 달에 행사가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우리도 4월 30일이 해방의 날이고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이틀 연휴가 돼요. 자, 들었어요? 자, 이해가 돼요? 예. 자, 같이 선생님이랑 봐요. 자, 모르는 단어에 이렇게 밑줄 긋고요. 자, 마이 씨,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자, 따라하세요. 자, 마이 씨,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언제예요? 자, 언제예요? 자, 언제예요? 자,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자, 스승, 예, 선생님이 아까 공부했는데,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예문은, 선생은 많아도 훌륭한 스승은 많지 않다. 예, 이런, 예, 명언인데요. 들어보세요. 선생은 많아도, 선생이 많다 하는 뭐예요? 예, 자오비엔, 예, 자오비엔 란니우. 많아도, 뭐뭐 해도 막주의 뜻입니다. 막주. 막주 자오비엔 니우. 많아도 훌륭한 스승은, 뚜뻐이. 예, 훌륭한 스승은 콤니울람 많지 않다 이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선생은 많아도 훌륭한 스승은 많지 않다. 자, 훌륭한 스승은 많지 않다. 예, 이렇게 선생님 요즘에는 선생님이 예 많잖아요. 근데 예 훌륭한 선생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꼭 희복. 예,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예, 근데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베트남의 스승의 날, 뭐뭐 날 할 때 여기냐는 베트남 말로 야자오죠. 그래서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베트남은 11월 20일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11월. 11월 20일이에요. 예. 11월. 20일이에요. 좀 어려워요, 발음이. 자, 다시 해 보세요. 11월 20일이에요. 예. 11월 20일이에요. 예. 한국은 5월 15일이죠? 자, 따라하세요. 한국은 5월 15일이죠? 한국은 5월 15일이죠? 예. 맞아요, 둠료. 베트남은 스승의 날에 뭐해요? 스승의 날에 뭐해요? 람지. 자, 스승의 날에 뭐해요? 자, 따라하세요. 스승의 날에 뭐해요? 예, 스승의 날에 뭐해요? 우리는 선생님 댁을 방문해요. 자, 방문하다 탐입니다. 탐. 자, 선생님 댁 댁은 뭐예요? 집이죠. 선생님 집, 선생님 댁.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댁은 예, 댁은 원래 높인 표현이에요. 선생님 댁을 방문해요. 꽃을 사서요. 무엇화 이게 꽃이네요. 예, 꽃을 사서 선생님 댁을 방문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다. 예, 배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한 번 더. 자, 우리나라와 비슷하네요. 예. 우리도 카네이션을 사서 선생님께 드려요. 선생님께 드리다. 예. 선생님께 드려요. 카네이션을 사서. 자, 카네이션은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이에요. 예. 예, 이게 카네이션인가요? 네. 아, 이것이 카네이션입니다. 예, 선생님 카네이션이 종류가 많아서 선생님 보고 온 카네이션인지 몰랐어요. 이게 카네이션이에요. 꽃 이름입니다. 자, 한국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드려요.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드려요. 예, 뜨나 있어요. 예,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요. 예, 카네이션을 선생님께 드려요. 예. 싱까먼, 예, 감사하다는 표시로 예, 선생님께 드려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날은 언제? 응아이돌 언제? 예, 바로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은
꽃값이 자화임. 꽃값이 몇 배로 뛰어요. 몇 배로 비싸져요. 이런 뜻입니다. 뛴다는 얘기는 예, 비싸져요. 여기에서 비싸져요. 이런 뜻입니다. 비싸지다. 비싸다. 닷입니다. 닷과 쩌는 닷. 왜냐하면 니웅의 무어 호아. 예, 많은 사람이 꽃을 사니까 예, 자화 꽃값이 쩌는 까오. 비싸져요. 비싸져요. 근데 몇 배 할 때 배 보세요. 배. 몇 배는 겁. 이 뜻입니다. 배 보세요. 베트남은 한국의 1.5배예요. 예, 베트남은 한국의 1.5배예요. 1.5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1.5배. 자, 이거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1.5배. 1.5배. 예, 이게 점으로 읽어요. 한국은 베트남의 1.5배예요. 뜻이 뭐예요? 예, 한국에 이 지도가 있고 베트남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예, 한국과 베트남은 한국이 베트남이 한국보다 1.5배 또 예, 커요. 이런 뜻이에요. 1.5배 커요. 예. 백화점은 시장보다 몇 배 비싸요. 예, 비싸다. 예. 백화점은 시장보다 몇 배 빠니 꺼봐. 몇 배 비싸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은 옷이 비싸요. 시장보다 비싸요. 예,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씁니다. 자, 다시 본문에 들어와서 그날은 꽃값이 몇 배로 뛰어요. 몇 배로 비싸져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그날은 꽃값이 몇 배로 뛰어요. 예, 꽃값이 몇 배로 뛰어요. 몇 배로 비싸져요. 이런 뜻이에요. 비싸져요. 그래도 사야 하니까요. 위. 예, 파일 무어 사야 하니까요. 왜요? 예, 쪼, 꼬자오, 예, 터이자오, 예, 선생님께 드려야 되니까 꽃값이 비싸도 파일 무어 사야 해요. 그죠? 그래서 꽃값이 비싸요.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스승의 날에 꽃값이 비싸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래요. 예. 베트남도 카네이션을 사나요? 예. 베트남도 뭐뭐도 꿈의 뜻이죠. 베트남도 카네이션을 사나요? 삽니까? 이런 뜻이에요. 삽니까? 예, 무어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무슨 꽃을 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아하는 예쁜 꽃을 사요. 예, 좋아하는 틱이죠. 예쁜 꽃, 예, 화뎁, 예쁜 꽃을 사요. 베트남은 한국은 보통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사요. 근데 베트남 그냥 틱, 화, 예, 예, 좋아하는 꽃을 사요. 화, 라, 화. 예, 보세요. 스승의 날은 교통이 다 막힐 정도로 복잡해요. 자, 스승의 날은 교통은 뭐예요? 자통. 예, 따라하세요. 교통. 예, 교통이 다 막힐 정도로 복잡해요. 막느테. 예, 뭐뭐 정도로 할 때 망이잖아요. 막히다 보세요. 막히다. 교통이 막히다. 자, 교통이 막히다. 빗다가. 됐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막히다. 막히다. 자, 차가 막히기 전에 출발해요. 차가 막히다. 차는 여기서 오또죠. 차가 막히기 전에 뭐뭐 전에 예, 출발해요. So fast입니다. 예, 출발해요. 자, 따라하세요. 출발해요. 차가 막히기 전에 따라하세요. 차가 막히기 전에 출발해요. 예, 차가 막히다. 교통이 막히다. 씁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와보면 스승의 날은 교통이 다 떡가 막힐 정도로 박느테 천하 폭다 복잡해요. 왜요? 니웅의 디 탐고 터이자오 꼬자오. 예, 선생님 댁을 방문하니까 자오톤 천하 폭다 교통이 복잡해요. 예, 꼬 천하 은하니 선생님 정말 놀랐어요. 예, 은하 야자오 야자오 천하 니웅의 디 탐고자오 터이자오 데일라 누엉 천하 폭다. 예, 길이 정말 복잡해요. 예. 근데 보세요. 한국은 5월이고, 뭐가 5월이에요? 까지. 예. 스승의 날.
내냐자 아울라 탕남 베트남은 11월이라는 것이 다르네요. 캉니 다르다 캉냐오. 자 따라하세요. 한국은 5월이고 베트남은 11월이라는 것이 다르네요. 예, 다르네요. 한국은 5월달에 뭐뭐 달 할 때 탕의 뜻입니다. 5월달, 5월 똑같아요. 5월에, 5월달에 똑같아요. 5월달에 행사가 많아요. 자, 행사가 많다. 행사 뭐예요? 자, 행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행사, 행사. 예, 베트남은 여성의 날에 행사를 크게 해요. 자, 여성의 날. 여성의 날이 뭐예요? 예, 여성의 날은 언제입니까? 3월 8일입니다. 이게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태저이. 세계 여성의 날. 여성 꼰가이 꼰 여성의 날입니다. 자, 베트남은 여성의 날에 행사를 크게 해요. 설렉관 좀 크게 해요. 한국은 여성의 날에 여성의 날이 있지만 행사를 하지 않아요. 니웅의 콩비에 몰라요. 근데 예, 선생님 보니까 예, 사회주의 국가 있죠? 사회주의 사호이. 사회주의 국가는 여성의 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너나 러시아 또는 예, 너 중국, 중국, 베트남 여성의 날이 전략관점 중요해요. 그죠? 근데 한국에는 리웅의 콩게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캉냐오 달라요. 알겠습니까? 자, 회화로 다시 올게요. 자, 한국은 5월달에 행사가 많아요. 어린이날, 어린이는 뭐예요? 쬐꼰. 자,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뭐예요? 어버이는 봄에, 예, 응아의 봄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예, 번번 밑에, 예, 이렇게 많아요. 자, 어린이날이 언제냐면, 5월, 예, 다 5월달이에요. 근데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근데 5월 5일은 응이, 쉬는 날이에요. 5월 8일은 콩이, 쉬지 않아요. 근데 어버이날입니다. 꿈라살라관점. 예,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승의 날, 5월 예, 15일이죠. 예, 15일. 그래서 행사가 많아요. 5월달에.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마이 씨가 우리도 우리도는 베트남도 이런 뜻이에요. 베트남도 4월 30일이 해방의 날이고 자 4월 30일 자 따라하세요. 4월 30일이 해방의 날이고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자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했는데 해방의 날이 뭔지 보세요. 해방하다. 자, 해방의 날. 자, 해방은 자이퐁입니다. 자이퐁. 이게 안 써져 있네. 예. 해방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 이게 지금 해방된 그러니까 그때 사진이에요. 이게 한국은 언제 해방을 했냐면 1945년 예, 8월 15일이 해방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 예, 응아이자이폰. 근데 한국은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해요. 자, 따라 보세요. 비주 예문 보세요. 베트남은 4월 30일이 해방의 날이에요. 예, 한국은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해방의 날 똑같아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해방의 날은 뭐예요? 예. 하노이가 호치민을 해방한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날이에요. 그게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자, 그래서 우리도 4월 30일이 해방의 날이고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그래서 이틀 연휴가 돼요. 자, 이틀은 뭐예요? 예, 2일입니다. 이틀. 하루, 이틀, 3일, 예,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나가는 한국어 이렇게 예, 날짜를 셀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은 2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틀 연휴가 돼요. 연휴 나이니
연휴가 돼요. 자, 하잉하잉이 연휴라고 합니다. 연휴. 자, 따라하세요. 연휴. 예. 중도의 합주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연휴가 돼요. 베트남은 4월 30일, 5월 1일 하잉하잉이. 그래서 예, 니웅의 디 줄릭 여행을 가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때 여행 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 그럼 아,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배울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히우츠요? 이해했습니까? 예,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대답해 보세요.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예, 베트남의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베트남 스승의 날은 언제예요? 베트남은 11월 20일이에요. 아, 한국은 스승의 날이 언제입니까? 한국은 5월 15일입니다. 아, 5월 15일입니다. 베트남은 스승의 날에 뭐 해요? 꽃을 사서 선생님 댁을 방문합니다. 아, 꽃을 사서 선생님 댁을 방문합니다. 한국은 카네이션을 사는데 베트남도 카네이션을 사나요? 베트남은 그냥 좋아하는 꽃을 삽니다. 좋아하는 꽃을 삽니다. 근데 베트남은 스승의 날에 교통이 복잡해요.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스승의 날은 선생님 댁을 방문하기 때문에 교통이 다 막힐 정도로 복잡합니다. 예, 맞아요. 교통이 다 막힐 정도로 복잡해요. 네. 선생님 댁을 방문하니까. 그쵸? 한국은 5월 달에 행사가 많은데요. 네.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한국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언제가 해방의 날입니까? 베트남은 4월 30일이 해방의 날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예, 이해했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우리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오늘은 회화 연습을, 예, 회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자, 표현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입니다. 자, 표현 연습 보세요. 오늘은 상황 연습을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승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스승의 날은 뭔지 공부했어요. 그죠?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어디 가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려고 해요. 한국은 집에 가는 것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이 좋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밖에서 만나요. 선물은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부담이 가지 않는 걸로 정성껏 준비하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어디 가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려고 해요. 한국은 집에 가는 것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이 좋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밖에서 만나요. 선물은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부담이 가지 않는 걸로 정성껏 준비하세요. 예, 들었습니까? 예, 보세요. 자, 마이 씨,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어디 가요? 디더더이, 예, 홈날랑 애니하자오. 어디 가요? 하니까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려고 해요. 자, 한국어 선생님을 뭐뭐 하려고 해요. 만나려고 해요. 자, 따라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 만나려고 해요. 자, 크게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지 않으면 한국어를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따라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려고 해요. 예, 저는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려고 해요. 한국은 집에 가는 것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이 좋죠? 자, 박 배웠습니다. 반대말 뭐였어요? 안이죠. 박은 뭐예요? 옹알. 자, 한국은, 따라하세요. 한국은 집에 가는 것보다 밖에서 만나는 것이 좋죠? 예, 만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모잉어의 탕력 다르지만 닝마 빈텅 밖에서 만나요. 갑, 옹알. 자, 따라하세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밖에서 만나요. 예, 보통
밖에서 만나요. 예. 예, 한국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 선생님 댁을 방문하는 것은, 예, 이토, 예. 그리고 보통은, 밖에서, 그냥 식당에서 또는 뭐 커피숍에서 만나요.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밖에서 만나요. 예. 선물은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선물은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선물은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예, 자, 선물은 뭐예요? 예, 땅, 예, 뭐, 화가. 예, 선물은 어떤 것을, 예, 까이지, 까이나오. 사면, 네, 무어, 예, 좋을까요? 좋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부담이 가지 않는 걸로 정성껏 준비하세요. 준비, 짠, 타이. 자, 따라하세요. 정성껏 준비하세요. 정성껏 준비하세요. 자, 부담이 가지 않다. 자, 부담이 없다. 부담이라는 얘기는,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예, 뭐, 선생님 생일날, 예, 선생님, 예,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아주 비싼 물건을 사드리면 선생님이 좀 부담이 돼요. 예, 부담이 돼요. 근데,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 사주면 선생님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가격이 예살라 빈트엉 보통인 걸로 예 그리고 정성껏 예 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예 준비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담이 가지 않는 걸로 정성껏 예쁘게 준비하세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베트남은 어때요? 예 선생님 보니까 베트남은 보통 꽃을 사서 선생님 댁을 방문해요. 그죠? 근데 예, 한국은 보통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요. 예,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요. 자, 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상황 연습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예, 해방의 날에 대해서 예, 문장을 먼저 들어보세요. 지수 씨, 한국도 해방의 날이 있죠? 예.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그날 쉬나요? 예, 국경일이니까요. 베트남의 해방의 날과 똑같아요. 그럼 노동절인 5월 1일도 쉬나요? 아니요. 노동자만 쉬어요. 학생들은 쉬지 않아요. 선생님도요. 자,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수 씨, 한국도 해방의 날이 있죠? 예,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그날 쉬나요? 네, 국경일이니까요. 베트남의 해방의 날과 똑같아요. 그럼 노동절인 5월 1일도 쉬나요? 아니요, 노동자만 쉬어요. 학생들은 쉬지 않아요. 선생님도요. 자, 들어봤습니까? 보세요. 자, 지수 씨, 한국도 해방의 날이 있죠? 자, 해방의 날 우리 배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한국도 해방의 날이 있죠? 예, 한국도 해방의 날이 있죠? 예,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자,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고일라. 예, 고일라 광복절. 자, 따라하세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에요. 자, 그날 쉬나요? 쉬다가 뭐예요? 예, 쉬다 이런 얘기인데 콩람비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날 쉬나요? 예, 국경일이니까요. 뭐뭐니까요는 위의 뜻이잖아요. 국경일, 국경일은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나라에서 느억진 후 정부에서 꿀띵 정한 날이 국경일이에요. 국경일, 국경일은 관종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 쉬어요. 보통은 쉬어요. 예, 국경일이니까요. 자, 따라하세요. 국경일. 국경일. 자, 따라하세요. 예, 국경일이니까요. 예, 국경일이니까요. 베트남의 해방의 날과 똑같아요. 똑같아. 예, 종류하고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베트남의 해방의 날과 똑같아요. 뭐뭐와 똑같아요. 해방의 날과 똑같아요. 그럼
노동절인 노동절에 우리가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부릅니다. 5월 1일날 5월 1일을 고이 노동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응어이 뭐예요? 응아이 라오동 노동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노동절. 예, 노동절. 예, 그럼 노동절인 5월 1일도 쉽니까? 이런 뜻이에요. 쉬나요? 쉽니까? 쉬어요? 똑같아요. 아니요. 노동자만 쉬어요. 뭐뭐만. 예, 지의 뜻이죠. 노동자만 쉬어요. 학생들은 심지엔 쉬지 않아요. 콩이 쉬지 않아요. 선생님도요. 자오뱅 꿈태. 그러면 학생들이 쉬지 않으니까 선생님도 쉬지 않아요. 그래서 예, 자오비엔 하일라 예, 심비엔 꿈라 합. 근데 응어이 라오동 사람들은 예, 노동자들은 니 쉬워요. 예, 노동절. 근데 예, 한국은 노동절이라고도 하고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해요. 똑같아요. 근로자의 날. 노동절 똑같은 뜻이에요. 이제 따라하세요. 근로자의 날. 예, 근로자의 날. 예, 노동절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노동절날 노동자만 쉬어요. 예, 학생들이나 선생님은 쉬지 않아요. 꿈라합, 꿈라자이. 예, 가르치고 배우고.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상황연습 세 번째인데요. 자, 이것은 예, 추석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추석. 예, 추석. 추석은 여기 지금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이 뭐예요? 이런 것을 예, 아까 뭐 했죠? 랑 호치민 할 때 예, 호치민 묘 했죠? 이것이 묘입니다. 묘. 예, 묘입니다. 이것이 묘고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묘를 방문하는 것을 이렇게 가서 탐관, 방문하는 것을 성묘라고 합니다. 성묘. 그 성묘 가다 합니다. 성묘 가다. 그러니까 조상들, 조상이 뭐예요? 뭐예요? 또띠엔. 예. 조상들을 예, 만납니다. 이렇게 성묘 가다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묘 가다. 성묘 가다. 예. 자,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들어보세요. 마이씨,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중뚜라고 베트남은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그래요? 한국은 성묘를 가는 날이에요. 아주 큰 명절이에요. 베트남과 다르네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마이씨,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중뚜라고 베트남은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한국은 성묘를 가는 날이에요. 아주 큰 명절이에요. 베트남과 다르네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추석을 베트남은 쭝투라고 합니다. 그죠? 자, 따라하세요. 추석. 예, 추석. 이건 엄닉. 예. 응아이 몰람 탕땀. 예.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한국은 추석입니다. 한국은 추석과 설. 설이 뭐예요? 안뜻? 예, 설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과 설은 예, 가족들이 다 모여요. 예, 니응의 디백괴 고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같이 명절을 보내요. 그래서 아주 큰 명절이에요. 추석과 설은 정말 중요한 예, 날이에요. 보세요. 마이씨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자, 따라하세요. 음력. 자, 음력은 엄닉입니다. 자, 반대말은 줄릭, 맞지? 예, 양력입니다. 양력. 자, 응업라이, 반대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양력. 양력. 예, 음력. 예, 음력. 예, 응의 한 꼴라 꿍태어 엄닉. 니웅의 태어 엄닉. 엄닉.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음력을 따라해요. 음력을 따라해요. 그래서 생일이 보통 신년, 예, 보통 엄닉. 음력이 니에오 많습니다. 근데 자오나이 탕니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태오 줄릭, 예, 양력을 따라해요. 그래서 양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보통 서양에서 왔죠? 서양, 예, 서양, 떠이, 예, 서양에서 왔습니다. 음력은 보통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음력을 많이 예, 지켰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무슨 날인지 아세요? MB에 예, 따라하세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태웠고, 예, 노이또 크게 따라하세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쭝투라고, 베트남은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자, 어린이날, 응아이. 예, 쬐꼬,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베트남은, 예, 쭝투가 어린이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 그래요? 자, 여기 빠졌네요. 자, 쭝투라고 베트남은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아, 이 지수는 뭐예요? 응아이, 한국 사람이죠? 아, 그래요? 자, 한국은 성묘를 가는 날이에요. 한국은 성묘를 가는 날이에요. 한국은, 예, 응아이, 쬐꼬나 칵, 예, 어린이날이 언제예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추석, 예, 응아이, 쭝투는 한국은 성묘를 가는 날이에요. 자, 성묘 가다 공부했죠? 그래서 성묘를 가는 날이에요. 예. 아주 큰 명절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아주 큰 명절이에요. 예, 따라하세요. 아주 큰 예, 명절이에요. 아, 베트남과 다르네요. 예, 베트남하고 달라요. 예, 뜻은 똑같아요. 베트남도 예, 음력 1월 1일이 안뜻 설이죠. 한국도 설이에요. 똑같아요. 예, 근데 추석은 달라요. 한국은 예, 성묘 가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조상들 또 띠엔 조상들을 만나요. 근데 베트남은 어린이날이에요. 한국과 베트남이 달라요. 예, 한국과 베트남이 캉냐오 달라요. 그죠? 예, 자 알겠습니까? 예, 자 표현 연습.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상황 연습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예, 다른 얘기인데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예, 이거 지금 병원입니다. 예, 병원입니다. 자,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응아이 엄마.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자,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다 따라하세요. 환자. 환자.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방문했잖아요. 이게 병문 아닙니다. 병. 예, 병원이 뭐예요? 뱀비에. 예, 병은 비엔이잖아요. 그래서 병문안, 병이 어떤지 인사 가는 게 병문안이에요. 병문안. 자, 이 사람이 지금 병문안 갔어요. 자, 따라하세요. 병문안. 예, 병문안. 자, 병문안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지수해 주시고 제가 마이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한 번은 심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친구가 흰색 국화를 사가지고 문병을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한국은 흰 국화를 문병할 때는 사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한 번은 심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친구가 흰색 국화를 사가지고 문병을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한국은 흰 국화를 문병할 때는 사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자 보세요. 자 이거 예, 문화가 다릅니다. 자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보세요. 자, 마이 씨,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자, 한 번은 심하게 아팠어요. 아프다 뭐예요? 옴입니다. 심하다는 낙. 예, 옴, 예, 이렇게 심하게 아팠어요. 크게 아팠어요. 예, 따라하세요. 심하게 아팠어요. 예, 심하게 아팠어요. 아프다, 옴입니다. 자, 심하게 아팠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친구가, 뉴질랜드는
뉴욕 뉴질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와 가까워요. 뉴욕 오원. 예. 오스트레일리아와 가까워요. 뉴질랜드입니다. 자, 뉴질랜드 친구가 흰색 국화를 사 가지고 문병을 왔어요. 흰색은 뭐예요? 머짱인데요. 예, 흰색은 머짱이고요. 국화는 뭐예요? 화국입니다. 화국. 예, 흰색 국화를 사 가지고 문병을 왔어요. 문병을 오다 이렇게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문병 가다 합니다. 문병 가다. 자, 따라하세요. 뉴질랜드 친구가 흰색 국화를 사 가지고 예, 문병을 왔어요. 자, 문병을 왔어요. 문병 오다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문병 가다 합니다. 문병을 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 은하님 따이싸 왜요? 한국은 흰 국화, 예, 화국 라 머짱 흰 국화를 문병 갈 때는 사지 않아요. 문병 갈 때는 사지 않아요. 자, 흰색 국화를 문병 갈 때는 사지 않아요. 한국은 왜냐하면 한국은 예,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흰색 국화를 사줍니다. 예, 사줍니다. 근데 아플 때는 사지 않아요. 예, 왜요? 쩍히 멋져.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은 예, 흰 국화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예, 사람이 죽었을 때 흰 국화를 삽니다. 예. 근데 선생님이 베트남에 있을 때도 아팠을 때, 예, 아팠을 때, 자, 외국 친구가 흰 국화를 사왔어요. 예, 선생님이 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 처음에 놀랐어요. 예, 처음에 놀랐어요. 그런데 예, 그 뉴질랜드 친구는 예, 흰 국화가 예, 비싸기 때문에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뉴질랜드와 한국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예, 행동이 다른 거예요. 예,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엠콩비엣. 예. 큰일 날 뻔 했네요. 왜요? 큰일 날 뻔 했네요. 한 얘기는, 예. 아플 때, 한국 친구가 아플 때, 흰 국화를 사가지고 가는 건, 예. 그러니까 실수하니까, 큰일 날 뻔 했네요. 뭐뭐 할 뻔 하다 있죠? 뭐뭐 할 뻔 하다. 큰일 날 뻔 했네요. 예를 들어서, 예. 아침에 교통사고. 빗다이난. 교통사고가 나면, 나서 이렇게 깜짝 놀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뭐 넘어지거나 따이난 사고가 나거나 하는 거 큰일 날 뻔했네요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예, 저는 몰랐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죠. 알면 네오마 비엣라. 알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상황 연습 두 번째입니다. 자, 병문안 두 번째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주사입니다. 주사. 주사를, 놓다 합니다. 놓다. 지금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주사 놓는 거예요. 예, 주사 놓는 거예요. 자, 따라 하세요. 주사를 놓다. 예, 주사를 놓다. 예, 주사를 놓다 합니다. 자, 박스이 할라 있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주사를 놓습니다. 자, 환자는 환자는 아픈 사람이 환자죠. 환자는 주사를 맞다가 됩니다. 예, 주사를 맞다. 자, 따라하세요. 주사를 맞다. 주사를 맞다. 응어이 옴. 자, 주사를 맞다. 박스이 할라 있다. 주사를 놓다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주사를 맞다. 주사를 놓다. 예, 캉냐오 다르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마이씨 많이 아파요? 좀 어때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서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여기 죽 좀 사왔어요. 고마워요. 지수 씨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 씨 많이 아파요? 좀 어때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서 괜찮아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여기 죽 좀 사왔어요. 고마워요. 지수 씨밖에 없어요. 자, 들었어요? 자, 보세요. 마이 씨 많이 아파요? 예, 네, 많이 아파요? 자, 아프다는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많이 아파요? 예, 네, 많이 아파요? 좀 어때요? 자, 좀 어때요? 벌써 10 now 이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좀 어때요? 예, 네, 좀 어때요? 벌써 10 now 예, 뭐, 쩌는 쾌. 예, 자, 뭐, 좀 어때요? 병원 가서, 예, 병원은 뭐예요? 뱀비. 예, 따라하세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예,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하다 배웠죠? 주사도 맞고, 주사를 맞다 합니다. 주사를 맞다. 응어의 옴, 아픈 사람이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서. 약은 뭐예요? 투억. 예. 자, 우엉 투억. 예, 약도 먹어서, 예, 괜찮아요. 콤싸.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예, 약도 먹어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보세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예, 옴 얻어. 자, 따라하세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똑같아요. 어디가 아파요? 예, 옴 얻어. 자, 따라하세요. 어디가 아파요? 어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예, 홈꾸알라, 모난, 잘못 먹다, 예, 안콩돗, 예,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났어요. 자, 배탈이 나았습니다. 배는 뭐예요? 배탈이 나다, 도북입니다. 배탈이 났어요. 도북, 예, 모난 콩돗, 예, 음식이 안 좋아서 도북, 예, 배탈이 났어요. 따라하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가 뭐예요? 배가 아파요. 예, 배탈이 났어요. 예, 따라하세요. 했어요? 자, 그래요? 예, 그래요? 조심하세요. 자, 조심하세요. 쓰중 니유 많이 씁니다. 자, 건턴 이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여기 죽 좀 사왔어요. 죽은 뭐예요? 짜오입니다. 짜오. 자, 모난 짜오. 예, 죽. 예, 베트남도 죽 있어요. 한국도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죽 좀 사왔어요. 죽 좀 사왔어요. 예, 도북. 예, 배탈이 났기 때문에 콤 안 니우.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죽 있죠. 짜오. 예, 죽 같은 거 먹어야 돼요. 예, 죽 같은 거 먹어야 돼요. 왜냐면 죽은 떼화 소화가 잘 되니까 토이마이 잘 되니까요. 그죠? 자, 따라하세요. 여기 죽 좀 사왔어요. 예, 여기 죽 좀 사왔어요. 예, 고마워요. 지수 씨밖에 없어요. 예, 지수토. 예, 지수 씨밖에 없어요. 썩까먼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예, 오늘의 연습 가겠습니다. 자, 연습은 예, 집에서 하는 숙제예요. 숙제예요. 람바이따 숙제입니다. 자, 짧은 글을 만들어 보세요. 자, 막히다가 뭐예요? 뭐예요? 차가 막히다. 교통이 복잡하다. 이런 뜻이죠. 람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정도. 뭐뭐 정도. 빵의 뜻입니다. 예. 차가 없을 정도예요. 예, 뭐, 택시가 없을 정도예요. 예, 뭐뭐 할 정도는 빵의 뜻입니다. 그죠?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복잡하다. 예. 반대말은 예, 간단하다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다. 던자 아닙니다. 간단하다. 복잡은 푹답.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연습 두 번째 보세요. 자, 대화를 완성하는 거예요. 대화를 완성하다. 자, 예를 들어서 비주. 자, 시장에서 어쩌 장미꽃을 사려고 합니다. 장미꽃을 사다. 장미꽃은 화홈입니다. 장미꽃을 사려고 합니다. 주냐, 주인이 예. 무슨 꽃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다시 보세요. 무슨 꽃을 찾으십니까? 예, 무슨 꽃을 찾으십니까? 무슨 꽃을 좋아해요? 무슨 꽃을
사려고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손님이, 예, 칵입니다. 손님이 뭐, 장미꽃을 주세요. 장미꽃은 얼마예요? 예, 화홈라 바우니띠엔. 그러면 주인이 장미꽃은 요즘 비쌉니다. 다다. 예, 요즘 비쌉니다. 하고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연습 문제 두 번째는요. 자, 구두 가게에서, 구두는 뭐예요? 저입니다. 그죠?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사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앞에서처럼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 호이토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숙제입니다. 람바이타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도 하나 더. 자, 지수 씨가 아프다고 해서 마이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 지수 씨가 아프다고 해서 지수 버전 테일라 마이 디엔트와이쪼 아이 디엔트와이쪼 지수. 예, 알겠습니까?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활동 하나까지만 하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보세요.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생일날입니다. 자, 홈날. 예, 사랑하다 뭐예요? 예, 예, 사랑하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여자친구 꽁가이 할라반짜이 반가이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생일날입니다. 생일꾸어 꽁 예 반짜이 할라반가이 반가이. 자, 친구가 모르게 파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꽁가이 예 반가이 할라반짜이 콩비엣 모르게 준비 파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파티를 예, 할 거예요. 어떤 파티를 열 거예요. 열다란 얘기는 뭐, 자의 뜻인데. 자, 왜 그런 파티를 열고 싶어요? 왜 그런 파티를, 예, 만들고 싶어요? 자, 홈나일라슨, 냅꾸어, 반가이, 할라, 반짤. 그래서, 예, 준비, 파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예, 상상해서, 생각해서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까? 숙제가 예, 좀 많아요. 예, 숙제가 많으니까 열심히 해오세요. 자, 열심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